물과 얼음. 그죠? 얼음. 녹색. 얼음이 녹을 때 무게와 부피 변화를 볼게요. 우리 기체가 뭐라고? 기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알았죠? 계속 줄어들어요. 고체가 되면 줄어드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 물만 좀 이상하다라고 그랬죠? 물만. 물만 이 수증기랑 얼음이랑 뭐예요? 물이죠? 물만 조금 이상해요. 물만. 알았지? 물만 반대다 이거야. 여기가 액체랑 고체가. 알았지? 잊지 마세요. 남극 북극의 빙하예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은 육지에 있는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이래요. 얼음 과자가 녹기 전과 녹은 후의 부피를 비교해 볼 거야. 얼음 과자가 녹기 전에는 용기가 가득 찼었습니다. 얼음 과자가 녹은 후에는 용기 속에 빈 공간이 생겼대요. 녹은 건 액체잖아요, 그죠? 고체가 더 부피가 컸다라는 거네요, 그죠? 무게를 측정해 무게랑 부피를 측정해 볼게요. 하나는 이렇게 표시한 거 보니까 이게 얼음 건가 보네요, 그죠? 자, 무게는 어때요? 같아요. 근데 부피를 볼게요.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게 얼음 건가 본데요, 그죠? 높이를 자세하게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 여기 긴 바늘이 있고, 그지? 맞아요? 이게 맞는 거죠? 얼음이 더 부피가 컸었어요. 무게 변화는 변하지 않고요. 부피 변화는 얼음이 완전히 녹았을 때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이거는 액체잖아요. 그죠? 이거는 고체예요. 오히려 줄었어요. 얼음만 그런 거예요. 얼음만. 그죠? 얼음만. 원래는 늘어나야 되는데 얼음만 그런 거예요. 얼음이 녹을 때 무게는 변하지 않고 부피만 줄어듭니다. 얼음 과자가 녹았을 때 빈 용기 속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은 얼음이 녹아서 부피가, 이 얼음 과자의 대부분이 뭐예요? 물이지, 물. 그지? 그래서 그래요. 하드. 같은 거. 그지? 자. 얼음이, 이거 얼음이죠. 얼음이었을 때는 58ml였는데 녹은 다음에는 56ml만큼 줄었어요. 물의 상태 변화 볼게요. 물이었을 때 200ml였는데 얼음이 되니까 늘었다가 다시 물이 되니까 200ml로 됐네요.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 부피가 약간 늘어납니다. 얼음이 다시 물로 변하면, 그죠? 처음으로 되죠. 얼음이 윗부분부터 어는 까닭. 얼음이 4도씨일 때 비중이 가장 커요. 비중이 0도씨에 가까운 물은 비중이 가벼워서 물의 윗부분에 모여있게 돼요. 물이. 그래서 물이 얼 때는 윗부분부터 얼게 됩니다. 라고 되어 비중이라는 말 한번 찾아봐 줄게요. 어린이 백가락.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 어떤 물질의 밀도를 비중이라고 해요. 물을 기준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게 같은 거죠. 맞아? 같은 거죠. 이게 같은, 무게도 같겠지. 같은 양이니까, 그지? 맞아요? 무게가 같은데, 얘 둘을 섞어 놓으면 어떤 애가 뜰까? 얘가 더 부피가 크니까, 그지? 얘가 부피가 크니까 얘가 뜬단 말이야. 비중이라는 건 밀도 얘기하는 거죠? 밀도인데 뭐란 기준으로 한다고? 물과,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한 밀도예요. 물을 기준으로 한 밀도. 물에 뜨냐 안 뜨냐를 갖다 알 수가 있겠지? 맞겠죠, 그죠? 밀도는요, 정확하게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이게 부피가 이게 더 크지? 얼음이 더 크지? 질량은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분무가 더커 버리면 어떤 밀도가 어떤 게더 크지? 이게 크지? 맞아요? 큰게 가라앉아요. 작은 게 떠요. 밀도가. 비중은 밀도라고 그랬어, 그지? 맞아요? 자, 물은 4도씨일 때 비중이 가장 크대요. 가장 비중이 크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부피도 작다라는 건가? 그죠? 작을 거예요. 물이 얼음으로 변한 아니요 어디 있었어? 0도씨에 가까운 물은 비중이 가벼워져서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위로 뜨겠죠? 4도짜리 물은 비중이 크니까 무겁고, 0도짜리 물은 어떻게 돼? 가볍고. 그럼 어디부터 얼어야 돼? 그지? 위에부터 얼어야 되겠지? 위가 차가우니까, 그지? 맞아? 그래서 윗부분부터 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0도씨 물이 더 가볍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0도씨 물이 더 가볍다. 그래서 위에가 번성한다. 그게 비중이라는 것이었죠?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한게 바로 비중이라고 그랬어요. 써있죠? 대부분의 경우 밀도와 같은 뜻으로 쓴대요. 알았죠? 비중이 크다라는 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알았죠? 봤어요. 물로 바위 자르기 볼게요. 옛날에 어떻게 바위를 잘랐냐면요. 고인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돌을 잘라오는 거예요. 바위에 구멍을 뚫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뚫어? 뭔 말인지 알겠지? 뚫은 다음에 어떻게? 물을 부어요. 이게 물을 부면 물이 있다가 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늘어나요. 근데 이 구멍을 하나만 뚫어 놓으면은 이게 깨지진 않는데 이걸 많이 이렇게 결 따라서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쪼개지게 돼 있어요. 조상이 겨울에 바위를 자르는 방법은 물이 얼때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이용했어요. 이건 그림이에요. 여름에 바위를 자르는 방법은 물에 잘 부푸는 물풀의 나무를 이용했어요. 물풀의 나무. 단단하고 잘 휘어지지만 쉽게 찢겨지며 망치의 자루, 야구, 배트 등으로 이용되는 나무예요. 단단하대요. 잘 휘어지는데 쉽게 찢어지기는 해요. 단단하고 잘 휘어지니까 부러지지는 않겠죠?
모르겠지? 원장님도 모르겠어? 그냥 저것만 보고는 물풀의 나무가 그냥 나무군. 원장님은 본 적이 없는 나무 같다. 기억에 지나가다가 봤겠지만 그놈이 물풀의 나무다라고는. 가구도 만들고, 그지? 그러네요. 야구 배트도 만드는 나무니까 가구 만들기 좋겠죠, 그죠? 근데 굉장히 비쌀 거예요. 물풀의 나무 봤어요. 뭘 만든다고? 가구방망이도 만든다, 그죠? 응? 어디 있었어? 망치의 자루 되게 단단해야 되겠지, 그지? 야구 배트 등으로도 만들어, 가구도 만들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나무를 끼워 넣어요.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물을 부으면 나무가 물을 흡수하겠지. 그러면 아무래도 부피가 늘어나겠죠. 잘 마른 물풀의 나무를 이용한대요. 그러면 동결 작용에 대비한 화성, 수원에 있는 거죠. 수원에 화성에 이맛돌이라는 게 있네요. 이맛돌. 성벽 틈으로 물이 스며든 채 온도가 내려가면 물이 얼어서 부피가 늘어나는 성질의 성벽이 조금씩 무너질 수가 있어요. 대비해 가지고 성벽과 담 사이에 이맛돌이라고 하는 거를 껴놔요. 비나 눈이 오면 물이 성벽 여기에 스며들지 않고 여기를 타고 땅으로 떨어지게 처마처럼, 그지? 여기로 스며들어서 들어가면 이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부피가 늘었다 줄었다 할수 있잖아요. 여기 물이 얼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맛돌이래요. 그러면 물이 성벽으로 스며들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게 한게 이맛돌이래요. 조상이 바위에 구멍을 뚫은 흔적. 여기 보여요, 여기? 보이죠? 맞아? 요거 보여요, 요거. 이건 저런 방법으로, 그죠? 위에서 한 방법으로, 그죠? 돌을 쪼갰다라는 흔적이에요. 이걸 주워 온게 아니라 잘라서 가지고 온 거라는 거예요. 일부러 큰 거를. 대단하죠? 그죠? 그런 게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네. 그지? 맞아? 이 주워 온게 아니라 다 자른 거야. 그지? 자, 거중기 볼게요. 거중기를 이용하면은 한 사람이 약 240kg의 돌을 들을 수 있대요. 대단하죠? 이 거중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요 도르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고정되어 있는 도르래고요. 밑에 있는 거는요, 움직이는 도르래, 움직 도르래라는 거예요. 알겠죠? 거중기는 정약용이 화성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장치예요. 작은 힘으로 큰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정약용이 언제? 조선시대 때 화성을 만들 때, 이 성을 만들 때 썼던 돌이에요. 저기, 거중기예요, 거중기. 중학교. 3학년 과학인가? 에 나와요. 이 움직
아니, 도르래의 계산 문제 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나중에. 움직, 수학이요? 과학이에요, 과학. 요거를 쓰면은 힘이 2분의 1씩,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해서 이 정도만 돼서 16분의 1을 갖다가, 그지? 더 작은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줄은 16배를 더 잡아 다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보고,